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여의도 이펙스. 안녕하세요. 이펙스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이 정규 앨범이라는 무게감이 조금은 남다를 것 같은데 멤버분들 어떠신가요? 네, 금동현입니다. 처음에 이제 정규 앨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뭔가 긴장도 되고 뭔가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뭔가 그래도 그 불안감을 기대감으로 바꾸면서 멤버들과 함께 그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 즐겁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이왕입니다. 매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긴 했지만 이번에 정규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멤버들이랑 힘을 합쳐서 마치 데뷔를 준비하듯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데뷔를 준비하듯 열심히 준비했다. 네, 또 있나요? 제프 씨? 네, 그리고 처음 앨범 작업을 시작할 때는 약간 크게 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지만 앨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약간 좀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. 네, 8곡 모두 최선을 다해 작업했고 이펙스의 현재를 가장 잘 표현한 앨범이라 꼭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이펙스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 소화일장 청춘 시절은요, 청춘을 주제로 한 이제 정규 앨범 3부작 시리즈 중 첫 번째 앨범인데요. 청춘들의 비밀을 키워드로 하고 있고요. 청춘으로서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아냈습니다. 이 시대의 청춘들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 문제들과 또 그리고 다양한 고민들, 그리고 청춘이 할 수 있는 순수한 사랑 이야기까지 모아서 공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. 네, 저희 앨범은 각각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써내고 있는데요. 3부작의 큰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청춘의 의미를 찾는 내용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앨범의 키워드는 비밀이고요. 다음 앨범의 키워드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. 오, 좋아요. 네, 스포 같은데요. 네. 네, 그리고 마지막엔 다음 컴백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네. 세 번째는 다음 컴백 때 말씀드리겠다.